정부가 에너지 기업 간 연합체인 에너지 얼라이언스와 첫 공식 면담을 갖고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기영 2차관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에너지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의 대표들과 탄소 중립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성된 에너지 기업 간 연합체로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와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소, 해상풍력, 수소터빈과 탄소포지 활용 저장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 제2의 반도체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